이번 방문에는 로이나 포르니카 로이너 포니커 한국 GM 구매 부문 부서장이 동행했다. 이날 세르디오 포샤 사장은 오늘의 한국 GM이 이때까지 우수한 협력 업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GM은 앞으로도 협력 업체들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나 포르니카 구매 부문 부사장도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한국 GM뿐 아니라 글로벌 GM의 생산 공장의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한국 GM 및 GM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GM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협력 업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파워트레인에 장착되는 주요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플라티아의 권승호 사장은 앞으로 2차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GM의 장기적인 발전과 더불어 협력 업체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GM은 현재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2차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2천여 업체에 이른다. 세르디오 포샤 사장 및 구매 담당 임원들은 앞으로도 1, 2차 협력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고 협력사들의 구축 및 건의사항을 듣고 동반 성장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GM은 2011년에 한국 GM과 협력사 간 동반 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태국, 브라질 등 GM 글로벌 생산 시설이 위치한 해외 시장에 부품 전시회 및 구매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편 자니 살다나 조니 솔덴허 GM 해외 사업 부문 GMIO GM 인터내셔널 오퍼레이션즈 구매 부서장도 21일 한국 GM의 2차 협력 업체들을 방문, 임직원들을 격려할